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버럭킹 날아갑니다. 제다! 역시나 조르지 올 시즌 리그 11번째 득점입니다. 이 전에 한 5분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빡빡했었는데 그렇죠. 아 그거를 결국 먼저 선제골을 뽑아내는 중국 선수입니다. 아, 너무나도 조르지 머리에 네. 예쁘게 밥상이 차려졌고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못다 딱 슛! 아,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못다의 골입니다. 네. 한 방에 왼발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모타 선수가 워낙 잘했고 합니다만 지금 이랜드의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이 장면에서는 분명히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본인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간격이 안전이 벌어지면서 위치 벗어나고 있었고 충분히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중앙을 완전히 내주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자, 여기서 네. 완벽한 슈팅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 볼을 볼 수 있는 각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네, 자 풀어냅니다. 자... 박준강, 박준강, 파울리뉴 앞쪽, 아, 파울리뉴, 파울리뉴. 아. 접어놓고, 접어놓고 때립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파울리뉴 추가골입니다. 완전히 파울리뉴 솔로 플레이로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네. 꺾기 동작에 속았어요. 이상민 선수가 지키고 있는 그쪽에 지금 이 파울리뉴 선수와 경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그쪽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걸렸네요. 네. 아. 여기서 잘 벗겨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때립니다. 빈 공간. 아. 파울리뉴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0이 됐고 파울리뉴는 시즌 3호 골입니다. 자, 못답니다. 방향 바꿨고 파울리뉴 출발. 누가 빠른가? 파울리뉴 빨라요. 어도 네. 전 어느 쪽 맞습니다. 열렸어요. 골! 원더골이 나옵니다. 와, 이 전체들은 이석규 선수가 침투를 너무나 잘했고요. 네. 근데 이 파울리뉴 선수의 패스는요. 네. 한 두 수를 내다본 패스였어요. 보실까요? 네. 예, 골턱 잡아놓고 뛰어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 두 수를 넘어서 보는 그런 네. 패스가 나왔어요. 네. 아, 올 시즌에 한 경기 세 번째 골을 터뜨렸던 경기는 성남과 3-2로 이겼을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그 크로스가 슈팅으로 기록된 것을 제외하면 네. 네, 제대로 된 슈팅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슈팅도 이제 나중에는 옵사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록상으로 네. 자, 샤마스! 들어갔어요. 자, 라마스의 원더골입니다. 슈팅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은 성남 수비진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고요. 네. 라마스 선수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네. 라마스의 리그 8호 골. 부산에게 리드를 선사하는 왼발의 달인 라마스 선수입니다. 아, 재밌어. 골키퍼가 전진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라마스 선수의 저 정확한 왼발 슈팅은 기가 막혔네요.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임민혁의 코너킥. 자, 이번엔 길게, 길게 갑니다. 이거겠죠. 들어갔어요. 김찬 기어코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국은 김찬 선수 득점을 하네요. 2-0으로 도망가는 홈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아, 코너킥.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네, 제피스 골키퍼의 조금 아쉬움이 있는 방어였고요. 김정환의 못 맞고 김찬에게 연결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행운의 패스일 수도 있는 그런 부산의 두 번째 골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새 지금 남아서 선수 밑쪽에서 수비 형태를 갖춰준다는 점. 굉장한 활동량을 통해서 미드필드 지켜주고 있는 거죠. 열렸어요. 네, 노루 패스를 통해 오른쪽 자. 측면을 선택했고요. 라마스 패스 받고 슛! 들어갔고! 세 경기 연속 골이 터졌습니다. 성호영 선수의 추가골. 3-0으로 도망가는 부산입니다. 보세요. 이 패스가 무조건 완전히 열렸거든요. 자, 그리고 자신 있게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정말 감각적으로 가마차기 밀어넣는 왼쪽 구성을 향해서 밀어넣는
그런 멋진 슈팅을 보여주네요. 네. 네. 발디비아 코너킥. 오! 헤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골! 전남 드래곤즈의 선제골입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전남이 먼저 앞서갑니다. 자, 유재 선수가 코너킥의 형태에 있어서 앞선 장면에서도 잘라 들어가면서의 헤더가 있었는데 네. 유재 선수가 자, 헤더 슈팅을 통해서 K리그 데뷔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경기를 치르고 있는 유지하. 자, 데뷔골을 만들어 냈었고 예. 지금도 네. 에서 잘라 들어오면서의 헤더를 탑점을 자 정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한 차례 네. 헤더 슛을 시도하면서 조금 0점을 맞춰가던 유재하 선수가 아, 그렇죠. 기어코 오늘 한 골을 앞서는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광진 자 약속된 세트가 나오죠. 박스 안쪽에서 다음 들어오는 골 들어갔다. 자. 아, 약속된 세트패스를 통해서 오재현 선수의 기가 막힌 오른발 슈팅이 네.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모재현 선수를 언급을 했었는데 아, 그렇죠. 곧바로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모재현. 예. 네, 모재현 선수가 프리로 좀 서 있었기 때문에 자, 패스에 대한 연결을 자, 먼저 포스트를 보고 낮고 빠르게 슈팅에 대한 선택을 잘 가져갔습니다. 이 한 방으로 모재현 선수가 바로 만들어냈습니다. 시즌 네 번째 골이었습니다. 네, 약속된 세트피스 통해서 이 슈팅이 수비수 좀 다리 사이로 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아, 공격수 다리 사이로 연결이 되면서 피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안지수 골키퍼도 시야적인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예. 넘어갔고요. 들어갔습니다. 아, 또 유지야. 유지야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아, 네. 또 한 번 유지야 선수가 세트피스를 통해서 자 깜짝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자, 또 한 번 잘라 들어가면서의 감각적으로 그냥 인사이드로 자, 밀어 넣었습니다. 네, 와 지금은 발이었어요. 네, 자, 그냥 들어가면서 감각적으로 볼이 오니까 그냥 자, 그렇죠. 인사이드 돌려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재하 선수의 움직임도 칭찬을 하지만 경남의 선수들이 많은 수비 숫자를 박스 안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 서로 미루는 상태였어요. 예. 이용재 한번 보여주나요? 자, 이용재! 이용재가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어, 이용재! 이용재! 혼자 해야 돼요. 혼자! 이용재! 이용재! 오른발 슛! 들어갔어! 아하! 이용재! 자, 쐐기 골입니다. 쐐기 골! 3대1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자, 이용재 선수 컨디션 너무 좋다고 전남 뭐 코칭 스텝 선수들 관계자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이용재가 팀의 승점 석점을 선물하는 쐐기골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네. 뽑습니다. 각도 자체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슈팅들이 사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골대 맞고 들어가거나 우당탕탕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네. A매치 주식기 때 연습게임을 짰을 때 많은 골들을 넣으면서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이용재 선수가 자, 이장 감독이 사실 수비수를 투입하고 싶었겠지만 좀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경남의 시즌 초중반 굉장히 잘 됐었던 사실 마무리에 있어서 선수들은 자 계속해서 아쉬움이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도 나가기 직전 오른발 좋았어. 모재현도 오늘 경기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남이 한 골을 따라붙습니다. 모재현도 오늘 멀티골. 전남의 선수들이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아, 네.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모재현 선수의 한 골이 더해지면서 이 골 이후에 곧바로 주심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야구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5골 5개도 하지만 야구가 이런 것도 갈 수 있습니다. 빨라요. 자, 곧바로 반격 준비하는 나나기 박스 안쪽 야구 크로스 들어갑니다. 곧바로 선제 타격 가는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와, 문성우 선수가 선제골. 네, 야구가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뒷공간 침투 완벽하게 돌파해내고 도움으로 본인의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합니다. 오늘 경기 선제 득점을 기록하는 문성우입니다. 와, 야구 선수가 여기서 타이밍 완전히 뺏고 컵백까지 이거는 아, 완벽했죠. 예. 문성우는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골문으로 공을 밀어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 수비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야구의 패스는 너무나 정확했고요. 아, 곧바로 이 PK 실축 만회하는 야구.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합니다. 김강국의 프리킥은 한 방이 있습니다. 김강국 먼 거리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동점 만드는 김강국입니다! 이야, 김강국 선수가 세 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던 충남 아산의 골 가뭄을 시원한 비처럼 해결합니다. 무득점으로 일관했던 충남 아산에게 귀중한 득점을 선물하는 김강국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단을 향해 꽂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벽만 넘겨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골키퍼 앞에서의 바운드, 이거는 오히려 박성수 골키퍼가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궤적이었습니다. 아, 확실히 김강국 선수의 프리킥 한 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방을 이 중요한 순간에 보여주는 김강국 선수입니다. 자, 발끝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만 충남 아산에게 공격권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 이양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강민규! 박서쪽 슛! 강민규! 강민규! 강민규의 역전골! 역전골 선물하는 강민규입니다. 이제 홈팀 충남 아산이 스코어 2-1로 리드합니다. 아, 정성호 선수를 빼주면서 송승민의 투입, 그리고 강민규 선수의 위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변경했던 박동현 감독이 누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등지면서 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침투하면서 받았을 때 날카로울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을 강민규가 제대로 만들어냈고 해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움의 주인공은 이양민입니다. 확실히 이 뒷공간 침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 팬분들 박도혁 감독도 기대를 했던 모습인데 네. 그런 모습을 여지없이 강민규가 득점으로 응답합니다. 슈팅! 똑같은 코스입니다! 와! 동점! 동점 만드는 주현우입니다! 와, 주현우의 이번 프리킥은 김강국 보고 있나! 이것을 외칠 수 있는 프리킥입니다. 코스 선택은 똑같았어요. 니어로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상단에 꽂힙니다. 자, 오른발 주현우가 깔끔한 프리킥 득점. 목표 지점 보고 볼 보고 정확히 들어가서, 야, 이것은 떨어지기보다는 더 강하게 휘어져 들어가면서 박주원 골키퍼의 손을 벗어나는 궤적이죠. 아, 예. 물이 좀 고이기 시작했어요. 예. 경기장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왼쪽 측면에서 헤더 흘려줍니다. 홍창범 슈팅! 꽂힙니다! 다시 리드는 안양이 가져옵니다. 스코어는 3-2가 됩니다. 공민현이 흔들어 놓은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길 원했는데 그것을 홍창범 선수가 바로 감독님이 지시한 건 이거다 라고 응답합니다. 뭐 어쨌든 CG가 아닙니다. 물이 그만큼 많이 고여있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볼 트래핑하거나 드리블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헤더 박스 안쪽! 자, 왼발 슈팅!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동점! 동점! 동점이 됩니다! 교체 카드 다시 한번 성공하고 있는 충남 아산의 박동현 감독! 그 주인공은 박대훈입니다! 박대훈의 투입! 아, 수비수들이 김혜성 쪽으로 쏠려 있을 때 이항민의 크로스를 송승민이 영리하게 뒤로 돌렸고요. 박대훈의 간결한 터치 마무리 경기를 동점으로 이끕니다. 와, 감각적으로 붙여줬었고 머리로 떨궈주고 박스 안쪽에서 침착하게 박대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역전! 역전! 역전입니다. 와! 와! 와, 이 경기를 아산이 4-3을 만듭니다. 다시 볼게요. 여기서 와, 길게 클리어 한 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갑니다. 와, 와, 이거 와, 힘드시지 말인다.
진행대로 리부팅! 리부팅이 필요할 땐 링티다!